마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자,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또 전략 부탁드립니다. 네, 맞습니다. 2023년 첫 거래일부터 시장이 좀 녹록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상당히 좀 휘빠지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좀 드는데요. 사실 첫 거래일부터는 상승 출발 자체는 상승 출발 나쁘지 않았습니다. 외국인 수급들도 선물 중심으로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흐름들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좀 급격하게 좀 약세 전환이 되는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본다라면 일단은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작다라는 점들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. 사실 오늘 1월 2일 첫 거래일이 우리나라에서는 시작이 됐습니다만 오늘 1월 2일은 대부분 글로벌 시장에서는 휴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미국을 비롯한 중국, 홍콩, 그다음 영국, 대만 그리고 일본까지도 모두 1월 2일은 뭐 대체 공휴일로 좀 지정되면서 좀 휴장으로 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지금 미국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들도 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수급이 좀 메말라 버리는 그런 특징들이 현재로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대형주 중심으로서는 그동안에 좀 낙폭이 컸던 2차전지 관련된 섹터라든가 자동차 관련된 종목에서는 좀 반등세가 조금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. 반대로 좀 이슈가 있으면서 좀 하락세가 이어지는 섹터는요. 중국 관광 입국자에 대해서 단기 비자도 지금 막을 것으로 계획을 좀 발표를 했고 PCR 검사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에 좀 강세를 보였던 중국 소비주들은 약세 전환을 하고 좀 투매가 나온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좀 종목별 업종별 흐름들이 창의하게 나타나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전개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현재 수급들에서 외국인 수급들을 좀 감안해 보면 코스피 지수는 지금 현재 60억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 코스닥 670억 수준이라고 감안해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외국인 매도폭이 크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좀 내려놓기보다는 좀 더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조정시 좀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작년 지난주에 흐름들의 좀 연장선으로서 좀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글로벌 시장들이 어느 정도 좀 개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급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번 주는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미국의 ISM 제조업 그리고 고용 보고서까지 좀 발표가 되니까요. 그런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좀 종목별 좀 개별 장세를 좀 여전히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이번 주에 글로벌 다른 해외 시장들의 상황을 또 보면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라는 거 함께 좀 확인을 해봤고요. 오늘 또 좋은 말씀, 좋은 전략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